50세 이후에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질환을 노년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1.5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등 예방이 필요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9살 김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눈에 작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눈에 안개가 끼는 듯 하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도 썼지만 효과가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 검사를 하면서 눈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눈을 검사를 했지. 그때 이제 백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모 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나타나는 노년성 백내장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료받은 사람의 성별을 비교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70대 남성, 80대 남성의 순이었습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강한 자외선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평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외선이 센 지역에 갈 때는 모자를 쓴다거나 선글라스를 써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좋은 영양소들을 갖다 골고루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력이 나빠지면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